총성이 울렸고 난 잠에서 깨어서 강의실에 앉아있었고 수업 중이었어. 어제의 총기 난 사사건은 오늘의 소재가 되었고 교수는 말했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. 비극을 막기 위해 쓰는 교재가 있어야 해.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도 숨이기도 전 활자가 돼있어. 뼛속에 말을 심은 누군가 낭독해. 얼마나 동안 시련들이 우리를 강하게 할지. 눈물을 닦고 귀를 닦고 맘대로 치유하고 감사해. 거짓만큼 염도 퍼두자.